왜 우린 늘 지구에서만 데이터를 모아? 그러게, 다른 행성에 가서 모아도 되잖아. 금성이나 화성 같은 곳 말이야.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없거든. 헐, 정말? 응, 그래서 지구처럼 인간이 이루어낸 문명이 없어. 그럼 빅토피아에 도움될 만한 데이터가 없겠구나. 근데 왜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그건 태양계 행성 중 지구만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기 때문이야. 생명 가능 지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하고 숨을 쉬려면 공기가 있어야 해. 기온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돼. 둘 다 맞았어. 이처럼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알맞은 조건을 갖춘 지역을 생명 가능 지대 혹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지구처럼 여러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구나. 오, 그걸 바로 이해하다니. 누리는 정말 똑똑한걸? 무식한 나라와 함께 다니다 보니 나까지 무식한 줄 아는데. 난 원래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이야. 뭐야? 내가 무식해? 그래, 어디 무식한 내 주먹맛 좀 볼까? 잘못 건드렸다! 살려주세요! 이 섬 너무 덥지 않아? 얼마나 더운지 발바닥이 다 뜨거워. 발바닥? 그럼 혹시 땅에서 열이 나는 건가? 어라? 정말 땅이 뜨끈뜨끈한데? 지열이 있는 것으로 봐선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곳은? 풍이야, 왜 그렇게 놀라는데? 지열은 뭐고 마그마는 뭐 어떻다는 건데? 지열은 말 그대로 땅속에서 흘러나오는 열이야. 온천은 지열 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지. 온천이라면 따뜻한 물이 퐁퐁 솟구치는 셈이잖아. 나도 TV에서 봤어. 원숭이들이 추위를 이겨내려고 온천욕 하는 거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지열을 이용하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지열이라는 거 참 좋은 거네. 그러게, 이렇게 장점만 있는데 아깐 왜 그렇게 놀란 거야? 왜냐하면 지열은 화산지대처럼 마그마가 활동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거든. 거로 이곳은 화산섬이라는 거지. 화산? 어서 도망쳐! 으악! 우리 살려! 어휴, 진짜 열받아. 왜? 무슨 일 있어? 허약한 누리 때문에 힘든 일은 모두 내가 하잖아. 똑같은 인공지능 로봇인데 힘센 나와는 다르게 누리는 왜 저렇게 허약한 거야? 그건 말이야, 각기 처한 상태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서 그래. 오잉?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태양이 똑같은 열을 내뿜어도 지구의 둥근 모양 때문에 위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달라. 그래서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넘쳐나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지. 그럼 어떡해? 고위도 지방이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걱정 마. 대기와 바닷물이 순환하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결해 주니까 말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처럼 나와 누리의 체력 불균형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는 힘이 센 대신 무식하지만 누리는 허약한 대신 똑똑하잖아. 무식? 뭐 그렇긴 하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정말 환상의 짝꿍이 되지 않을까?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물론 둘이 서로를 채워준다 한들 내 미모를 따라올 수는 없겠지만 말이야. 도대체 같은 인공지능 로봇인데 넌 왜 그렇게 못생긴 거니? 흥이 너 아주 엄청 맞고 싶지?